첫 번째 이야기. 너, 내가 보이지?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여느 때처럼 버스를 탔다. 집에 가는 길은 늘 피곤하고 무료하다. 정류장에서 타는 승객들을 슬쩍 훔쳐보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탄 여자를 보는 순간 바로 온몸이 경직되었다. 긴 머리카락 사이로 노란 눈동자가 비정상적으로 떨리며 버스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것이 아닌가. 비루한 옷은 옷이 아니라 누더기에 가깝다. 옷 사이로 보이는 팔다리에는 피멍이 가득하다. 결정적으로 다리가 하나 없지만 마치 두 발로 걷는 것처럼 다가온다. 필시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닌 것 같다. 이상한 점은 나 말고 다른 승객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아무래도 다른 사람한테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그 여자는 자신이 보이는 사람을 찾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의자에 앉아있는 승객의 얼굴을 들여다본다. 점점 내 자리로 다가온다. 나는 안 보는 것처럼 정면을 향해 응시했다. 마침내 다가온 여자는 내 얼굴을 가만히 바라본다. 제발 제발 어서 가버리고 마음속으로 빌었다. 이윽고 그 여자는 포기했는지 내 뒷자리로 간다. 휴, 마음이 놓인 나는 무심코 창문을 바라봤다. 그런데 유리 창문으로 뒤에서 날 쳐다보는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여자는 기쁜 듯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 내가 보이지? 두 번째 이야기. 들어가도 됩니까?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는데 주택가이고 밤이 깊은 터라 열려있는 상점이 없었다. 집 근처 공원이 생각났고 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이 떠올랐다. 급하게 공원 화장실로 뛰어들어갔다. 사용금지라고 되어있는 칸을 보고 절망했지만 다행히 다른 옆 칸은 비어있었다. 볼일을 마치니 긴장이 순식간에 풀렸다. 화장실 벽을 보니 여러가지 낙서가 쓰여져 있었고 그 중에 붉은 글씨로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글씨와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낙서가 눈에 띄었다. 긴장도 풀렸거니와 술 취한 김에 전화를 걸었다. 순간 바로 옆 사용금지 화장실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내가 앉아있는 화장실을 노크한다. 그러면서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세 번째 이야기. 친구의 복수. 동네에 작은 집이 하나 있는데 20년 전에 사고가 있었다. 20년 전 친구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장난치면서 뛰다가 친구가 늪에 빠지고 말았다. 친구는 구해달라고 손을 내밀었지만 하지만 손을 잡으면 나도 빠진다는 생각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결국 어른들을 불러온다며 친구를 두고 뛰었다. 뒤에선 살려달라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다. 한참 뒤 어른들과 함께 왔을 때는 친구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리고 20년 후 나는 결혼해서 아내와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날은 아들의 생일이었다. 빨리 퇴근하고 싶었지만 거래처 약속 때문에 한참 늦고 말았다. 케이크와 선물을 사들고 서둘러 가고 있는데 평소 다니던 길이 통행금지라고 되어 있었다. 공사 중이라 막아둔 모양이다. 돌아서 가면 분명 12시를 넘길 것 같다. 아무리 늦어도 12시를 넘기면 안 된다. 실망하는 아들의 얼굴이 그려진다. 생각 끝에 지름길로 가기로 했다. 평소에 다니지 않는 길이었다. 20년 전 그 늪이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그 근처를 지날 때면 도와달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싫지만 아들을 위해 꾹 참고 지름길로 가기로 결심했다. 늪 근처를 지나가는데 위급한 목소리가 들린다. 도와줘, 도와줘. 20년 전 기억이 떠오르면서 머릿속이 하얗게 된다. 늪을 보지 않으며 온 힘을 다해 달렸다. 20년 전에도 그랬었다. 정신없이 달려 집에 도착을 했고 집에 가니 아이가 없었다. 얘는 어디 갔어? 당신 마중 나간다고 아까 나갔는데 지름길로 가서 빨리 아빠 본다고. 10분 지나도 30분이 지나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밤새 돌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 늪을 조사하면서 아들이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어제 내가 들었던 도와달라는 목소리는 아들이었다.